접수하죠. 8월 19일까지 빨리 접수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지역에 볼 수 있어요. 그 학교 다 차면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예, 그거는 이제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없으면 뭐 최고 가까운 데를 선택해야 돼요. 본인이 선택해 가지고 특히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분들도 오늘 꼭 신청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통 보면 접수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은 원서 접수 마감이 6시거든요. 밤 12시가 아니라 6시. 19일 6시예요. 그래서 6시 접수 못하는 분들 꼭 나와요.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늘 첫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응시 못하는 경우가 없고요. 나중에 뭐 시간 조금 늦었는데 안 된다. 막 동시에 몰리면 업로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올해 이때까지 공부한 거 다 무용지물이니까 꼭 오늘 접수하셔야만 가까운 데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니까. 산업인력공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옛날에 시험 본 거 10년, 20년 전에 본 사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사진 안 바꾸고 그거 써도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얼굴하고 비슷한 사진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안 바꾸면 감독관이 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사진 한번 보고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신경 써가지고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사진은 가급적이면 바꾸면 돼요. 산업인력공단에 한 번이라도 시험 본 적이 있으면 사진이 다 등록이 돼 있어요. 불러오기를 하면 되기는 해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은 따로 사진 올해 제출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쁜 사진으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그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이 나중에 자격증에 그대로 붙어요. 예, 그래서 여권용, 이제 모든 정부 관공서에 제출하는 사진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모든 사진 다 여권용 사진이죠. 옛날에 반명한판 사진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는 뭐 사진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꼭 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179페이지. 아, 학원 다닌 분들은 학원에서 아마 접수 대행해 줄 거예요.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자, 179페이지 행정처분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시험에 뭐 해마다 출제되진 않고요. 그 메뉴에 보니까 가끔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업무정지 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한 때는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제척 기간은 3년인데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번 첫 번째 있는 거하고 맨 마지막 내용하고 구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세 번째,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간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그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3년 넘게 폐업했으면 이미 제값을 치른 것으로 봅니다. 3년이고요. 그 다음에 폐업 전의 처분이 업무정지이면 1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인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40조에 있고요. 이게 좀 어렵다고 했죠. 근데 시험에는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면은 3년간 개업을 못하고 취직도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예를 들면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제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재등록하면 다시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전과 기록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옛날에 잘못한 거 가지고 절대적 취소됩니다.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죠. 근데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만큼은 빼줍니다. 1년.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년.
폐업 1년 했고요. 또 2년 지나야 되니까 어차피 처음에 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개업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년간 폐업을 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또 등록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된다. 결국 합하면 3년이다. 따라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는다. 업무정지 6개월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을 했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한 게 타당하죠. 이게 3년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조문에 1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폐업을 했다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폐업하기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가령 다시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7월 1일 날 재등록을 해서 가령 9월 1일 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옛날 같으면 그냥 업무정지 당하면 됩니다. 이 기간 폐업을 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고 폐업을 했다가 2021년 만약에 3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다면 재등록을 해가지고 가령 4월 1일 날 업무정지 이거 2021년입니다. 지금 2021년 4월 1일 날 재등록을 해서 재등록은 2021년 3월 1일 날 해가지고 2021년 4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절대적 취소입니까? 업무정지입니까? 업무정지죠. 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는데 이건 1년 넘어버렸죠. 지금은 여기서 1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승계되지 않는다고요. 요거는 아직 1년 안 지났죠. 5월 달이니까 내년 3월 달에 1년 안 지났으니까 요거는 승계되고 앞에 받은 얘기는 승계 안 된다고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만 승계된다고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내용이. 그래서 1번에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 이거는 1년 넘었기 때문에 승계 안 된다고요. 처분일로부터.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1년.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3번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맞습니다. 3번이. 4번은 폐업신고 전의 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여기 3년이 초과되면 경과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없다.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5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소위 제척기간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6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기업 갑이 이중 등록을 한 후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대회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 정지 못 하죠. 그리고 이거는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죠. 그래서 3년 안 지났으니까 절대적 취소해야 됩니다. 이중 등록했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X입니다. 업무 정지는 안 됩니다. 이중 등록했기 때문에. 또 업무 정지면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 정지 못하죠. 그래서 업무 정지 X고요. 니은은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50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며칠 이내 해야 돼요? 네, 10일 고용관계 해소 종료 신고잖아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미성년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네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아니라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죠.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이 안 지났잖아요. 50일이니까 해소 안 해도 되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죠. 아직은 2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갑이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하잖아요. 2년이나 폐업했으니까 업무정지 못하죠. X고요. 그래서 리얼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이 경과했다면 처분을 할 수 없다 했는데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갑이 누굽니까? 개업관계사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 정지 사유인데 2년이 경과했다면 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문제가 리얼. 거래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고 업무 정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2년이 경과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예, 2년이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못하는데 맞네요. 맞죠. 3년이 초과되었다면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아직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는데 뭘 처분인지 이게 명확하게 안 적어놔서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역시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14개월이면 1년 넘었죠. 승계 안 되고요. 3번 폐업기간이 13개월이라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1년 초과했으니까. 4번 이중등록한 개업공개사가 6개월 폐업하였고 2년이 경과한 후 재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3년 폐업기간이 3년이 지나야 등록 취소 못하죠.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2년을 경과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조금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성계가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자, 1번 문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자, 행정형벌. 행정형벌이, 행정벌이 있고요.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질서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 관직, 상투, 시, 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올해 3개가 신설됐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 등을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오늘 문제 1번에 185페이지 5번이잖아요. 왕따시키는 겁니다. 회원 없어, 비회원 없어 해가지고 이렇게 왕따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1번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팔광이 아니라 비광, 매무수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경우, 양수대여받은 경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비밀준수 의무 위반, 비밀준수 의무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부모추, 개운해공, 명령교. 우리 프린트 23번에 있죠. 올해 신설된 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확부모,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둘 다 안 하면 500,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250입니다. 구체적 기준. 요 세 개가 신설됐습니다. 부모, 확부모, 추할 때 세 개가.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은 허위매물 올리면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정보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협회, 공제사업 운용실적 3개월 이내에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 감독상 명령 위반한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 원, 감독상 명령 위반 200, 300,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업무 위반하는 경우, 개운해 400만 원, 확부모 추 500. 자, 그래서 185페이지 1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단순히 다 암기해야 됩니다. 2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기역. 유사 동그라미 유사 명칭 1년에 1천만 원. 니은은 관련 증서 관직 상투 3년에 3천만 원. 디귿에 정보 거짓 공개한 유사 이중 양도 임정 정보 정임정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리얼에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개업공개사 등이 중개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겁니다. 시공시 중에서 시지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이 답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것. 답 3번이네.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게 뭐냐면 이게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아파트 분여회 커뮤니티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데서 저중개업 우리 아파트도 7억 이상 올려달라. 옆에 아파트는 7억인데 왜 우리는 5억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 4번이고요. 3번이고요. 3번의 답 3번이고 4번 법정행위 같은 것끼리 묶은 경우는 기역 이중등록 이중소속 1년에 1천만 원. 니은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니은 올해 신설됐습니다. 디귿 니은 중요하고요. 디귿 임시중개시설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리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음에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답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되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누구든지,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전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5번에 답 2번입니다. 이거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1번 190페이지 1번 문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그래서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 20만 원이 있습니다. 명칭 표시 위반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칙 개공이 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광고하면서 성명, 소연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등록번호 이게 올해 8월 21일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걸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 50만 원.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 안 하면 50만 원,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30만 원, 구체적 기준.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30만 원. 개시 의무 위반 30만 원.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 20만 원입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그래서 190페이지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한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확부모 추부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1번에 1번입니다. 190페이지. 그다음에 2번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것은 했는데 이건 뭐 단순히 암기입니다. 5번입니다.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확부모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하면 얼마예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올해 신설 냈습니다. 이거 부모추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가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3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네요. 개업 이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광고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이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모두 다 해당됩니다. 광고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즉 허위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없는 매물 올린다든지 미끼 매물 올리면 뭐 월세 10만 원짜리 있다 해가지고 전화해 보니까 빨리 오세요. 이거 금방 나갑니다. 회사 가보니까 금방 나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금방 나오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이게 처벌 규정이 다양하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도 신설됐습니다. 이거 3년에 3천만 원도 신설됐습니다. 또 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개정됐습니다. 보조원에 관한 사항 표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래서 3번에 답 5번. 5번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나머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부가 징수권자로 오른 것 했는데 1번은 시도이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입니다. 시도이사는 자격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만 시도이사가 부과합니다. 또 하나 더 있네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이사가 부과하죠. 왜? 연수교육을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요. 3번 명칭 표시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맞고요.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것은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5번도 연결이 옳은 것 했는데 1번은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이게 확부모 추 이게 올해 신설돼서 중요하다고 했죠. 예, 이게 모추 모니터링 자료 제출 거부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토부 장관이라고 적어놨어요. 국토부 장관 1번 틀렸고 2번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에 대한 위반 행위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연수교육 안 받는 것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이사가 부과한다고 했죠. 등록관청 X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당한 표시 광고는 등록관청이 부과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500만 원 이하이가 틀립니다. 5번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법령 부분을 모두 다 했고요. 법령 부분 오늘 한 부분이 시험에 네 문제 나옵니다. 행정처분하고 행정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처분, 행정벌 따로따로 프린트도 내드렸고요. 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도 다 있습니다. 암기사항.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처분하고 행정벌 두 문제 평균 네 문제 나오니까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공인인가사법 고득점 하기 어렵죠. 공인인가사법 최소한 8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암기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처분하고 행정벌은.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202페이지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이번 시간까지 풀고 다음 시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부분을 민법에서도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국가 지자체가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지자체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2번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는 게 X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라도.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공동으로 서명 날인. 신고한다는 말 자체가 서명 날인하는 것을 제출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면 결국 공동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제출은 누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개사가 공동중개했으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제출은 누가 하든 상관없다고 했죠.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는 전부 인터넷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3번은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4번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되고요. 이 공급받은 지위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매매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됩니다. 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보면 신고해야 될 사항 입자, 실종, 중개인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주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 이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곧 암기 프린트 최종적으로 수정본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정리는 해놨는데 언제 줄지 고민하고 있어요. 9월 첫 번째 줘야 되는지 시험장에 가져갈 거 이게 바뀌었어요. 9월 달부터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은 입주 계획, 자금조달 계획을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4번 문제도 있어요.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다 삭제됐어요.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전부 자금조달 계획 입주 실입제부 신고해야 된다고요. 다만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입니다. 여전히 오늘 문제 그 내드린 거 4번에 보면 비규제 지역 5억 이상이라고 해서 X가 있습니다. 그 30문제 말고 내드린 게 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공공주택특별법 분양계약인데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건축법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 내일부터 취득세 이게 바뀔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내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여결을 거쳐서 그럼 취득세가 이제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12%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12% 암기요? 암기 뭘 어떻게 쉬운데요? 1주택이면 최대 4% 취득세가 원래 4%잖아요. 최고세율이 그럼 2주택이니까 2배 8% 3주택이면 3배 12% 쉽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이때까지는 3.5%였잖아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근데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팔아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다주택자들 팔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취지가. 그래서 자꾸 팔면 팔 사람이 매물이 많이 나오면 또 집값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집값을 내리려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아마 팔아야 될 거예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물론 지나봐야 아는데 좀 바람직하잖아요. 돈이 여윳돈이 있으면 몰라도 대출받아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가 돼. 지금 내년 되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상기 신도시도 하고 지금 또 뭐 공급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뭐 집값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는 알면 다 부자 되겠죠.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세종은 그 수도 행정수도 옮긴다는 말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옮기자는 그 원내대표 연설 때문에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이거 내년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돼요. 2주택 3주택 할 때 어떻게 분양권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거 8개 법률에서 공급받으면 분양받자마자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받자마자가 아니고 물론 30일 이내입니다만은 신고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분양권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이제 분양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하면 이건 2주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택 공급 규칙상은 2주택이에요. 분양권 있으면서 또 다른 거 분양받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지금도. 그런데 취득세 이런 거에는 양도소득세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 취득세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요. 내일 아마 지방세법이 공포될 예정이에요. 취득세. 내일. 그럼 이번 시험 반영돼요. 취득세는 반영이 되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반영 안 돼요. 이번 시험에.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유예기간을 1년 줬어요. 빨리 팔아라고. 지금 1년 안에 팔면 내년 6월 1일 전까지일 거예요. 아마 6월 5월 말까지 팔면 그러면 내년 재산세 종부세에도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중과세 안 한다고요. 그 이야기는 팔아라는 이야기다. 주택자들이 팔 기회를 테러를 열어놓고 지금 정책을 펴는 거죠. 팔면은 옛날 세율대로 부과하겠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님비 현상이라든지 무조건 좋은 거는 우리 집 앞으로 나쁜 거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주택 공급 정책을 펴라고 해서 또 공급하니까 임대주택은 안 된다. 우리 동네 뭐 또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뭐 정책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없어요. 항상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건공 우리는 뭐 정책 비판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결론만 시험 공부니까 뭐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자꾸 거기에 개업공개사들도 중개만 하면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세금이 많든 적든 그냥 중개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투자 저도 투자하다가 망했는데 투자해놓으면 정책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은 지금 정책은 뭐 정의에 부합하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피해자이기는 해요, 사실. 왜냐면 저는 지금 하나 돈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세를 줬어요. 원래 처음에 신규 입주해서 전세 좀 싸게, 세를 싸게, 나 전세 싸게 살려면 신규 입주하는 데 가면 싸요. 공급이 많으니까 싸다고요. 그게 싸게 지금 주는데 2년 후에
두 배 올릴 수 있다. 개업공인회사가 이렇게가 싸게 주는데 이제 5%밖에 못 올려요. 그럼 저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의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결론은 이거 아홉 여덟 개 법률을 암기하라고 건공도시 빈산주택 같이 한번 시작.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광역경비법, 도시개발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건축법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답 1번이고요. 2번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답 2번입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하죠? 매매계약만 신고하지 교환, 증여,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상권.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올해는 내년에 시험 보실 분은 또 달라집니다. 전월세도 신고합니다. 내년에는 이미 법은 통과되어 있죠.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전월세 신고제 이런 게 통과는 되어 있지만 이번 시험에는 반영 안 된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때에는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지 개업공개사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신고관청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3번은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신고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상물은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신고사항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계약서 필요직계 이상 이런 데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해제 등의 신고는 30일 이내 해야 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이가 되립니다. 거래 당사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번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올해 신설됐습니다. 중요합니다. 3번, 4번, 2번 다 중요하네. 올해 신설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대리인이 신고하거나 1인이 신고하는 경우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설해 보니까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 1인이 신고할 수 없다 했는데 대리인이 신고할 수 없고요. 1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거래당 개업공개사가 혼자서 중개를 했으면 혼자서 신고할 수밖에 없죠. 신고는 해설은 조금 1번이 잘못됐습니다. 대리인이 안 되고요.
중개 그러면 교육공개사가 전자문서로 신고하잖아요. 교육공개사 혼자서 단독 중개했으면 혼자서 하고 공동 중개했으면 공동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할 경우 개업공개사는 25일 이내에 제공해야 되죠. 25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에게 제출할 때는 25일 이내에 해야 그걸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3번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했는데 보조원은 안 되고요. 소속공개사만 제출을 대행할 수 있죠.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되고요. 방문신고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없다 했는데 맞습니다. 자, 우리 거기 프린트 46번 47번에 있나요? 자진신고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몇 번에 있는지 보세요. 예, 47번에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되지 않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입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5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